법원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거냐며 질책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 오후 12시 30분부터 약 50분가량 진행된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심판사는 김 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 막내 직원인 22살 A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란 취지로 말한 정황을 언급했습니다. 이후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막내 매니저는 겁이 난다며 김 씨의 요구를 거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심판사는 김 씨가 휴대전화 이미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비밀번호도 경찰에 알려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질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사생활이 담겨 있어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 예정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